화려한 조명과 함께 그가 왔습니다. SBS 스포츠의 이재형! 와우! 마샤!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별에서 온 고민의 이재형입니다. 주간 배구의 인기에 힘입어서 저희가 출장 상담을 나왔습니다. 경기 시작 전 6시간 전인데요.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저희가 그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러 출발하겠습니다. 뿅! 자, 이제요. 우리 이벤트 응원을 담당하는 장래 아나운서를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. 장래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 연습을 하고 계세요. 야, 목소리 좋다. 제 멘트에 신경 안 쓰고 연습하셔도 되는데. 굉장히요. 아, 그래요? 네.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. 아, 예. 저는 GS 칼텐 서울 킥스 배구단에서 이벤트 맡고 있는 MCP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고민이 혹시 없을 것 같은데 고민이 혹시 이제 있어요? 고민이 아무래도 저희는 좀 재밌는 걸 하는 이 시간이잖아요. 네. 근데 경기 중에 저희가 딱 실점을 하고 이벤트 타임에 하는 시간이 딱 돌아왔어요. 그러면 사람들이 이벤트 와 해야 되는데 안 반 안 해. 안 해. 그러니까 저는 막 저 하는 타임 때 좀 이겼으면 좋겠다. 아, 그래요? 예. 그러니까 지는 타임 때 뭔가 하기에도 뻘쭘하다는 거잖아요. 그쵸, 아무래도. 네. 지고 있을 때 오히려 모든 컨셉으로 갔어요. 네. 지고 있어.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이렇게 하다가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편. 저를 봐서라도 응원 좀 부탁해요. 힘차게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와 나올 거야, 난 말이죠. 나올 거죠. 좋네. 제 연기가 굉장히 잘해야 되겠네요. 아, 너무 좋았어요.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저 옆에서 좀 디렉팅을 계속 해주세요. 아, 제가 기회가 된다면 중계하다가 네. 헤드셋을 벗어 던지고 나와서 같이 불러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샤라랄라라라라 치어리더 앞에 있어. 자, 드디어 음악이 켜지면서 연습이 시작됐습니다. 좋아요. 좀 재능 있는 것 같아요. 에라, 카메라 한번 내려놓자. 제가 사실 카메라를 내려놓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끝났네요. 자, 아유, 저 제가 숨이 차는데 숨 안 차세요? 네? 안 차는 척했어요. 저 했어요? 숨 안 차세요? 괜찮아요. 나 힘들죠. 자,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GS 칼텍스를 응원하고 있는 치어리더 박소진입니다. 네, 치어리더 이나경입니다. 치어리더라면 화려하고 그래서 좀 고민 같은 거 없을 줄 알았는데 고민 있으시다고. 네, 아무래도 항상 육성으로 응원을 하기 때문에 네. 목이 자주 쉰다거나 네.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. 잠을 잘 자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. 네,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광대뼈를 많이 쓰면 목소리가 아주 맑고 청하게 잘 나가요. 광대뼈를 어떻게 쓰죠? 광대뼈 이렇게 막 올려서 이렇게 웃으면 되나요? 올려서 그게 정답이에요. 웃으면 광대뼈가 올라가거든요.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목소리가 안 아프다. 더 많이 웃으면서 한번 이야기하면 안 아프다. 해볼게요. 더 많이 웃어요. 네, 아까 그 했던 인사를 아주 정말 너무 많이 웃어 웃게 목 안 아프게 광대뼈 엄청 많이 써서 시작. 안녕하세요. 에너지 걸스 박소진입니다. 광대뼈 좋아. 다시 한번 광대뼈 승천 시작. 안녕하세요. 치열이다 이나영입니다. 광대뼈 들고 더 들어. 좋았어요. 이러면 목소리가 절대 쉬지 않아요. 웃으니까 관중도 이렇게 쉬고 본인 목소리 안 쉬고 광대뼈도 운동되고 좋잖아요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배구의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별에서 온 고민은 계속됩니다.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. 가! 고민 가란 말이야!
국민 가란 말이야.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.